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HSBC 홀딩스에서 발표한 중국 2월 제조 PMI 잠정치가 48.3으로 집계돼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월 확정치인 49.5를 밑도는 결과로 지난달 신흥국 위기에 일부 영향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보다는 정기순환조사를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세밀하게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62개 증권사가 2013 회계연도에 1,09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2 회계연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짝 내일짝의 정혜림입니다. 지투발 악재로 인해서 코스피 장중 1920선까지 물려나기도 했지만 현재 1930선 위에서 아슬아슬한 움직임입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금리 인상 우려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107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두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 자세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대신증권 마켓 전략실의 성현주 선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HSBC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50을 하회했습니다. 7개월로 최저치 기록했는데요. 중국 경기 둔화가 시작된 걸로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사실 그 1월하고 3월까지 중국의 이제 HSBC PMI 지수, 통계국 PMI 지수 좀 계절적 영향 때문에 좀 변동폭이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산 신수주 주문 지수가 좀 1% 포인트 이상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신수출 주문 지수는 좀 전월 대비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던 원인으로 보면은 그 춘절 연휴 영향 및 내수 부진 영향이 컸다는 판단인데요. 완성품 재고가 전월 그 50%에서 이하로 하락을 했고 가격 지수도 하락하면서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조정 영향이 좀 컸다라는 판단입니다. 계절적 영향을 감안해서 이제 3월에 반등하더라도 1분기에는 중국의 PMI 지수가 50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좀 둔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올해 이제 GDP 성장률 목표치를 계속적으로 7.5%대를 계속 전년과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3월 달 전인데 이후부터는 정책이라든지 정부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감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재차 중국 경기에 대한 좀 우려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3월 전인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PMI 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오늘 1920선까지 코스피가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투심이 많이 위축된 모습인데요.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사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개장 초에는 1%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표 발표 이후에는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금 현재 0.7%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이제 정책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제 오늘 중국의 이제 가장 큰 정유업체인 신오펙이 혼합 소유제라는 그 정책 개혁을 진행을 하면서 민영 자본 유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3월 초까지는 이와 같은 정책 기대감이 오히려 경제 지표보다는 좀 더 높게 작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에도 사실 하락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3월에 인민회의로 인해서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외환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환율이 다시 한번 1070원대 재진입했네요. 네, 오늘 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1070원대 안착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 30전에 상승한 1068원 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073원 8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71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지난밤 공개된 미 연준의 1월 FOMC 회의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 전망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다면 매번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씩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고요. 지금 자산 매입 축소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달러는 장중 1072원대까지 상승한 후에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등장하면서 1069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다시 환율이 반등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 경제지표의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2월 HSBC PMI 지수가 전월의 49.5보다 하락한 48.3을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에 민감한 호주 달러가 미 달러와 대비 급락했고요. 호주 달러의 약세는 기타 위험 통화들의 약세에 영향을 주면서 달러 원이 1070원대로 다시 진입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 팀장님이 환율이 1070원대를 돌파한다면 이전 박스권 상단이 열리는 만큼 1080원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가능성이 좀 커졌는데요. 네, 달러원이요. 지난 2월 4일 장중 1089원 90전까지 상승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요. 당시 미국의 경기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지만 다른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었고요. 여기에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달러화 강세 요인과 위험 통화 약세 요인이 동시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2월 초순 이후에 이 두 요인이 모두 사라지면서 달러원이 1050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만 이처럼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은 달러원의 상승을 이끌었던 당시 요인들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의사를 공개를 통해서 최근에 다소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시장이 확인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시장을 놀라게 했던 수출입 지표의 호조가 일시적인 왜곡일 수 있다는 시장의 반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흥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 위험통화들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1월과 2월 초처럼 달러원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기록한 종가인 1071원 10전은 옐런 청문회 이후에 달러원이 1065달러 진입하기 직전에 고점이 되겠고요. 지난 1월 중순까지 달러원을 이끌어왔던 박스권의 상단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오늘 종가가 1071원 위에서 형성이 된다면 이는 앞으로 달러원의 상승세 탄력을 부여하면서 1080원대 진입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 종가 확인 잘 해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김동섭의 시장 돋보기로 찾아옵니다.
오늘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동섭 이사의 시장 돋보기입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말대로 1월 FOMC가 공개가 됐는데 금리 인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 금리 인상 가능할까요? 금리 인상에 이제 의원들 사이에 논의가 좀 있었다고 하죠. 이것은 이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결국에서 이제 시장으로 표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굉장히 싸움을 겪었지만 결국 연준 의원들이 테이퍼링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이 한동안 시장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죠. 이번에 벌써 그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15년 말쯤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4년 초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금리 인상이 재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시장 일각에서는 오늘 9월에 한 0.5%나 내지 0.75% 정도까지는 상향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FRB가 시장과의 약속을 한 것이 있었죠. 실업률 6.5% 밑으로 떨어져도 2015년도 말까지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연준 스스로 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연준의 어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의 논의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선제 안내에 대한 얘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다가온 FOMC 회의 때는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를 새로 제시해야 앞으로 연준이 질타를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선제 안내 가능, 수정 가능성은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제가 볼 땐 선제 안내도 사실은 그 연준 입장에서는 신뢰를 잃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오래전에 약속했던 것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비중과 선제 안내의 비중을 본다면 오히려 선제 안내를 바꾸는 것이 연준으로서 신뢰를 덜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문제는 어떤 것을 근거자료로 제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실업률이 6.6%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6.5%까지의 어떤 에반수로까지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일단 실업률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럼 실업률 쪽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이 실업률 자체가 아시겠지만 실제로 구직 포기자들을 빼고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러니까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 실업률을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고용률이라든가 완전 고용률. 그래서, 만약에 구직 포기자를 포함하면은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현재 11%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것인지, 아니면 고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방법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실업률이 아니라면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을 언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2.5%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2.5%로 갈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말자. 근데 저는 이것도 실수일 확률을 저는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은요,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너무 빨리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연준은 또 실패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도 아니다. 오히려 저는 인플레이션을 할 거라면 인플레이션을 핵심은 뭐 소비입니다. 소비. 이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이걸 아주 멀리 가보면 결국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될 거란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소비가 늘어야 되죠. 소비가 늘려면은 노동자들, 일반 국민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돈은 누가 줍니까? 기업이 주죠. 그럼 기업이 그 노동자의 돈을 주려면은 지금 급여 가지고는 소비를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임금을 높여줘야 되니까 임금 상승률 이런 걸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정도가 어쩌면은 그 3월에 선제 안내 수정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지 않는다면, 선제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1년 내내 금리 인상 싸움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는 달러가 굉장히 약세로 갈 확률이 높죠. 약세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벌써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이 미국을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이 약 1200억 불 정도가 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죠. 그러면은 지금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제 안내에 대한 가능성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을 확률이 높죠. 테이퍼링은 지속하지만 테이퍼링은 어차피 그들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다른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가이드스가 출현한다면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는 재료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지표들 다 확인한 후에 3월에 좀 테이퍼링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또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저가 결국 이제 일본에게는 호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의 그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의 한 30조 원 정도 됐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 정부로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 엔화 약세 정책을 펴서 일본 수출기업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었는데 이게 적자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수출은 늘었지만 수입은 그만큼 늘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엔화 약세는 일본한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독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엔화를 약세가 아닌 강세 기조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결국 아베노믹스는 절반의 승리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화 약세가 오히려 독이 돼서 시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도 좀 점차 높아지는 것 아닌지요? 아베노믹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뭐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하지만 저는 그걸 생각 안 합니다. 어떤 걸 생각하냐면 수입 물가 내에 유가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에너지원 수입을 어떻게 대처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아베노믹스는 살고 하느냐 아느냐 그거를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은 과거에 미국이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보고를 받았었는데 원자력 발전이 안 됐으니까 원자력 발전을 다시 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베노믹스가 당장 성공한다는 보장은 전혀 못하죠. 제가 볼 때는 성공 가능성이 50% 미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베노믹스는 그냥 요란한 소리만 요란한 잔치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성공의 키를 잡고 있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이 중국의 2월 HSBC PMI 지수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많이 하회했습니다. 7개월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중국의 경기 둔화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중국의 경기 둔화는 예전부터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HSBC PMI하고 중국 본토의 통계청에서 나온 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HSBC는 외부에서 중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통계청에서는 중국의 본토에서 아주 큰 대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쪽에서는 HSBC를 좀 보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거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7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시장 일각에서는 이거보다는 중국 본토에서 나온 PMI 지수를 기다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HSBC를 본다 하면은 1월에 나왔던 수출 무역 수지가 가짜의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중국 본토에서 오히려 50 넘어서 지난번보다 터닝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은 서로 산정 방법의 다름이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 HSBC는 우리가 지금 중국 장을 계산하는 데는 너무 중요한 지표로 보기에는 좀 멀리 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 본토라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만약 HSBC가 대형 악재라면 중국은 오늘 한 2% 빠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0.7% 이상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 차트상 추세선을 벗어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본다면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HSBC의 어떤 잠정치보다는 오히려 중국 본태에서 나오는 지표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시장까지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국내 시장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금리 인상 우려에 오늘 환율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1070원대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어제보다 오늘 더 파는 모습인데요. 점점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돌아오기 힘든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일단은 그 의사록의 내용에서 금리 인상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장 투자가들은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금리 인상 되면은 투자를 약간 꺼리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 그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 흐름으로 본다면 작년 8월부터 10월 20일까지 들어온 어떤 자금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그렇게 나은 것은 아니다. 다만 요 근래 며칠 동안 그 매도 금액 대비 현물 매도가 오늘은 상당히 좀 많아진 것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 미국이 이런 어떤 의사록의 내용에 의해서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고 다 그러고 있지만 오히려 이 공포 속에서 주가는 항상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시장에는 저점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지수가 빠지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박 경직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3일 동안 계속해서 현재 지수대를 계속 오가는 모습이 네. 나타났고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종가는 저점보다 높여 놓고 끝났던 것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의 완벽한 하락으로 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좀 잘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매도세가 거세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정리해봤고요.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집들을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뭐 장이 좀 그만 해가지고요. 예, 밥맛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지수는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시장 굉장히 강하다. 200일선을 위에 두고서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보인다는 것은요. 이제 떨어질 자리가 없이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건설주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간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요. 급락하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눈치 좀 채셨어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가요. 지금 주가가 7% 이상 급락 나오면서 69만 2천 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투자 전략이 어떻게 말씀해 드렸냐면 70만원 정도에 사자.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 된다 했는데 오늘 70만원이 왔어요. 그러면 당장 살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신규적인 재료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끝까지 제 설명 들으시면은 네이버를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요, 오늘 급락한 이유를 보니까요, 페이스북에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야, 이 인수 가격이 놀랍습니다. 인수 가격이요, 17조예요. 와, 어마어마한. 참, 이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죠? 이런 17조를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누구하고 겹치냐면 이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 쪽에서는 라인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라인의 글로벌 진출에 부정적인 요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면 기관들은요 매도도 매수도 별로 없는 그냥 관망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5만원대에 최근이죠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할 때 연기금과 기관들은 소폭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익 실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튼요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인 투자 비중이 일단 58%는 유지 중이니까 수급에 큰 변화는 지금 기조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이제 관찰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월 1개월당 활동 그 사용자당 가치를 봤을 때 이번에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로 측정됐냐면 약 $40 정도로 측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당 가치를 얼마를 부여를 하고 있냐면 약 한 $89 정도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왓츠앱이 세계 지금 넘버1인데 물론 사용자 넘버1은요 중국의 텐센트가 넘버1입니다. 그래서 텐센트 북미 쪽에서는 왓츠앱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 라인 이 세 개가 전 세계 구도를 잡고 있을 건데 이 라인에 비해서 이 지금 2등이거든요. 이 사용자가 5억이 넘는 이 왓츠 같은 경우 $40 정도 선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라인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절대적인 현재의 가격으로 본다면 왓츠앱과 비교해보면 고평가지만 왓츠앱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현재 수익은 없고 그냥 메신저 서비스만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도 팔고 캐릭터 팔고 이래가지고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라인만 이 $89 사용자당 가치 너무 비싸다 이렇게 볼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네이버가 이러한 라인의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구글이 국내 온라인 매출이요 1000억대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5배가 상승했는데요. 그 이러한 구글이 국내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는가 동시에 누가 못 늘어났냐면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일정한 규모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구글의 이 시장 잠식 속도 특히나 모바일 검색 부분에서는요 구글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 구글까지 치고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검색 광고 단가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쪽 구글 쪽에서 새롭게 이제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네이버 검색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단가를 올릴 수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은 올 한 해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라인하고 이 웹스토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측에서는 동남아 시장으로 나가요. 일본은 이미 장악한 상황이고, 일본은 이제 웹스토어 쪽으로 매출을 많이 이제 띄울 것이고, 동남아 쪽에 라인을 통해 가지고 차곡차곡 잠식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제 글로벌 동남아 시장 정도까지는 충분히 장악 가능하다. 중국의 텐센트는 진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라인은 이쪽 동남아 쪽 라인은 충분히 앞으로 성장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역시 같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 향후 이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 첫 번째는요. 라인은요. 지금 뭐 이 왓츠앱의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둘이가 충돌이 발생할 수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지역별로 완전히 나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라인은요 올 한 해만 하더라도요 이 매출에서 90% 정도 성장할 겁니다. 그럼 네이버 전체의 매출에서 한 14에서 15%까지 이렇게 올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매출이 증가됨과 동시에 이익도 증가되고 이 부분에서 IPO 즉 기업 공개를 한다는 거죠.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를 하게 된다면 그때 이 라인의 평가액이 정확한 평가액이 거의 나올 것이다. 그때 어떤 지분법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올 한 해 일단 계속적인 성장은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이 잠식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있잖아요. 검색 광고 시장에서는요. 이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 이게 8대2 법칙이라고요. 시장이 8을 다 네이버가 가져가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오늘 올해 한 해 동안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밴드라고 뭔지 아세요? 예, 요즘에 뭐 초등학교 밴드 그 모임 해가지고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밴드 열풍이 불었는데요. 이 폐쇄형 SNS인 이 밴드가 이제
2,500만을 넘었어요. 2,500만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하겠어요? 2분기부터요. 수익성 만들어낼 겁니다. 네이버가 어떤 기업인데 돈 만들어내는 잘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이 밴드를 통한 수익 창출이 또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올 한 해의 실적 호재는요. 계속적으로 실적 호재는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주식 지난번에 70만원에 살아있는데 지금 70만원에 깨졌는데 어쩌까 봐야 되겠죠. 자, 이 밴드 밸류밴드 한번 보시죠. 일단은요 이 밸류밴드의 이 하방 부분입니다. 그죠? 하방 부분까지 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저 가격이 얼마 나오냐면 66만원에서 67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노란색 중간선을 다시 한번 도전 분명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외적 변수 충격에 의해서 떨어진 부분이니까 67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는요. 이제부터 매수로 한번 대응해보자.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향후 추정치가 변하더라도 충분히 80만원까지는 이번 상반기 내에서 한번 터치하고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67만원부터 모아간 다음에 목표가 80만원 선정해가지고 수익 한번 잘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무네 와인은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시 10분 잠시 후입니다. 30분 뒤에 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대 증시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선물도 시장 하방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선물왕 주쌤과 함께 시장 대응 좀 더 꼼꼼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 기관의 매도 확대 여부를 좀 주시하자라고 하셨는데요. 2시 구간 접어들면서 기관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결국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순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것은 장단, 낙폭을 축소하는 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설마 이번에도 또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전장 선물왕에서는 이제 노출을 안 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오늘 또 했네요. 중국발 PMI 지수 전에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지수 극등으로 땡겨놓고 올라가는 척한 다음에 제자리를 갖다 놓는 급락을 다시 연출하는, 이게 중국 지표를 가지고 가끔씩 만들어내는 이벤트거든요. 그 이벤트 때 상당히 좀 당황을 하셨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아침부터 저는 매도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족정, 결국 또 이벤트구나, 때리겠구나, 때려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인데요. 결국 중국발 인위적인 이벤트 이후에도 계속 시장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계, 오늘 특징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성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기관계 쪽의 매도 우위가 이 부분이 오후장 들어와서 좀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올라가고 싶어해도 발목을 잡힌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종목군들은 오전장 황금 라인을 잡을 때보다는 오후장에서 들어오면서 개별 종목 장세 쪽으로는 연출이 됐는데요. 특히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의 호가 스프레드 추이 자체가 하방 쪽으로 좀 열려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 쪽의 추이를 보면 역시 거래량 자체가 전일과 비교해놓고 보면 좀 한산해졌다라는 것이 보일 수가 있겠고요. 콜옵션은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수 쪽에 개인들 매도 스위칭이 되었고요. 풋옵션 쪽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 쪽에 기관계 꾸준한 오늘 연속적인 매도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조금씩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도깨비 산을 만들었던 A컵을 만들었던 자리를 보면 그 자리가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수급의 주체가 새로운 자금을 쏘기보다는 프로그램 자체를 유발시켜서 위로 급등 그리고 다시 급락을 연출하는 이벤트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베이시스 현재의 상황권에서는 역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도 카드가 틀어댈 수밖에 없는 베이시스의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발목을 또다시 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에 앞서서 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 구간이겠죠. 순간적으로 대략적으로 위로 급등 신호를 만들고 바로 반락인 A컵 타입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중국발 지표가 나올 때였는데요. 나오기 직전에 급등. 이것이 프로그램 베이시스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미결제를 동반해서의 급등 이후에 다시 재차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중국 지표가 상당히 예민하게 시장이 반응할 땐 영락없이 나오는 역발상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표값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반대로 위로 상승 쪽으로 베팅을 시키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반락을 시킨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이제 아마도 몇 번 제가 선물왕에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았고요. 자, 그 이후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급락 단하락이 다시 나왔을 때 이제 미결제 추이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신규적인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점심시간을 시작으로 아주 작은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마지막까지 기관 수급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역시 기관의 매도 강도 지금 금융투자와 투신 쪽 투신 쪽이 714억대 우위 금융투자 창구 쪽이 214억대 매도 우위 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기관계 쪽에서 지금 1050억 정도 규모에선 한 450억 정도를 좀 더 확대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계 쪽이 1500억대가 넘어섰을 경우에 시장은 다시 한번 고점 상단의 이 박스권에서 장단을 맞고 떨어진 형태가 걸려들 수밖에 없다. 하방 쪽이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A컵의 도깨비 이후로 시장은 251점 초반대 부근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에서 아주 작은 박스를 지금 1시간이 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요거 하나 체크하십니다. 종합지수는 땡겼고 선물지수는 요만큼의 괴리차로 개파락의 왜곡종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도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전히 매도가 유리한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후장 황금라인 역시 251점 지금 30 오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보시면 안착이 나오는 척 하다가도 저항대가 걸렸고요. 꼬리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누가 막고 있다. 기관계가 막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정확히 안착해야지만 즉 양봉이 하나 뜨고 그 다음 캔들에서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라인과 마찬가지로 황금라인 부근에서 계속 매도 아주 짧은 펀트 전략면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종목의 힘이 좀 약하다라고 결론냅니다. 네, 마감까지 기관 수급 체크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황금라인 251.30 잡아주시면서 매도가 유리한 위치 짧은 펀트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또 하락 쪽으로 추세가 기울고 있죠. PMI 지수가, 중국 쪽 PMI 지수가 네, 좋지 않게 나왔어요. 50 아래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 두 가지가 목표가를 사실 갔어요. 한 종목은 이익 실현을 할 거고요. 한 종목은 목표가를 제가 상향하려고 합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영웅철강은 조금 팔고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는요. 네. 아, 수익이 5% 정도 나고 있긴 한데 목표가가 5,100원이 도달했죠? 하지만 목표가를 상향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얼마까지 상향하는지에 대한 것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다음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거 아시죠? 자, 013에 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상세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진짜 궁금하신 종목들 딱 한 종목만 보내주세요. 아셨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수급 100점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 보자면요. 대우건설 가지고 나왔고요. 두산 중공업이 걸렸습니다. SK텔레콤 오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정말 잘 가고 있죠. 대림산업, 이지바이오 딱 있습니다. 자, 먼저 대우건설입니다. 이게 대우건설을 제가 벌써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대우건설이 5% 이상 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60일선, 120일선 전에 올라가기 전에 계속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건설주들이 수급이 좋아진다. 그래서 잘 봐라.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태영건설이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5%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우건설 얘기를 해야겠죠? 대우건설이 오늘 5% 오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도 7% 오르고 몇 번은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설주들 살아나고 있다.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빠르게 눈치를 채시고서 계속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좋은 수익이 나고 있겠죠. 제가 비록 뭐 추천을 안 드렸지만 그래도 건설주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의 시점 자체가 차트상을 보자면요. 전 고점에 박스권 라인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조금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갈 때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좀 보셔야 되지 지금은 따라가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은가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나왔죠. 네, 볼게요. 자, 오늘 5% 급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5%? 너무 소외를 받았나요? 사실 두산중공업이요. 작년 12월 저점 바닥 라인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라인부터 해서 상승 쪽으로의 추세전 자체가 조금 보이고 있는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하게는 튀어 올라가는데요. 수급이 도와줍니다. 볼게요. 두산중공업의 좀 수급을 체크하자면요. 보세요. 외인들이 4만 2천주 그리고 기관들이 8만 6천주의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은 어땠을까요? 깨끗하게 아주 파란색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바뀌고 있는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잡힌단 말이에요. 여기 빨간색으로 오늘 끝나고 봐야 알겠지만 채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채우겠죠? 자, 그러면 내일도 만약에 또 빨간색으로 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 쪽으로 한 번 더 레벨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부터 해서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요, 매수 추천이 아니라요.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세요. 대형주 보실 분들은요.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SK텔레콤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20만 7천원, 8천원까지는 무리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 얼마? 21만원입니다. 네, 정말 잘 가고 있어요. 4% 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왜 말씀드렸죠? 영업 중지에 대한 부분이 엄청난 메리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SK텔레콤이 1년에 들어간 마케팅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한 달이 없어져 버리면 대충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가는 거고요. 수급을 볼게요. 어제까지 수급. 자, 외인들과 기관들이 많은 물량은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포인트를 잡고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물량은 안 보였어요. 근데 오늘 수급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수급 체크해보자면 외인들 지금 2만 주 이상, 기관들 1만 6천 주 이상
많은 물량을 역시나 다시 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확실하게 며칠 연속이죠. 외인과 기관이 같이 이틀 이상 매수. 투시는 며칠? 6일 연속 매수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LG U+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통신주들 KT는 아닙니다. 말씀 안 드렸어요. 어제도 말씀 안 드렸어요. LG U+랑 SK만 말씀드렸습니다. LG U+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조정이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튀어갈 가능성 높아 보여요. 그래서 관심은 가지시되 지금은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특히나 SK텔레콤은요. 조금은 네 많은 물량을 담기에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매수하신 분들의 축제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뽑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대림산업입니다. 역시나 건설주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대림산업이 2% 이상, 고점은요 4.3%까지 급등을 했다가 조금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아, 주가 흐름 자체가 2월부터 해서 완벽하게 바닥 라인부터 해서 쉬고 쫙 올라갑니다. 자, 최근에 수급 보자면요. 역시나 기관들의 엄청난 매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전까지 2월 초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빨간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외인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개인의 매도세가 점차 많아지고 기관이 오히려 바짝 사주는 있는 그러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큰 상승 쪽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수급 볼까요? 오늘 수급 좋은 것까지 가지고 나왔겠죠? 보세요. 외인들이 지금 몇 주죠? 29,000주. 기관들이 30,000주. 그러니까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차트를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자면요. 완벽하게 지금 고점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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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라인입니다. 약간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요 정도 포인트인데요. 뚫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갈짓자를 그리면서 패턴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매수보다는요, 요런 포인트 보셔야 돼요. 여기 포인트. 한번 빠졌다가 수급 다시 들어올 때, 그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쉬어갈 때를 노리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따라가시는 것은 약간은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네, AS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5,100원. 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며칠 전에 추천드렸던 거예요. 잘 매수를 했고요. 수익이 잘 났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가로 추천드려서 지금 목표가가 6% 정도네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방송 바로 하자마자 말씀드렸죠?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 얼마까지요? 5,400원까지 보겠습니다. 5,400원. 뭐 전 고점에 작년 11월, 12월 때 고점 라인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차트상으로 크게 본다면 큰 차트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보자면요. 지금 라인 자체가 이렇게 조금 맞아떨어지면서 고점 라인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더 상승으로 무게를 잡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급의 해답이 있죠. 자, 최근의 수급은 퍼펙트한 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물량, 특히 투신권에서 매수가 또 여전히 연기금 매수가 도와줬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볼게요. 오늘도 보니까요. 외인들이 지금 얼마? 14,000주, 기간이 39,000주, 보험 31,000주, 연기금이 또 들어오네요. 자,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봉을 다시 돌아가서 이 갭을, 파란색 갭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셨죠? 목표가 상향하고요. 익절가는 5,000원 잡겠습니다. 5,000원. 네, 5,000원까지만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이 깨지면요, 깔끔하게 그냥 수익 실현하고 탁 나오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바로 그럼 AS를 하고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영흥철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흥철강을 제가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이제 바로 오늘 올라갔어요. 목표가를 제가 2,350원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고가가 2,3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네, 11.9%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정리하셔도 9% 이상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는 이유는요, 좀 욕심 안 부리려고 합니다. 한 10% 정도면 수익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나쁘진 않았어요. 영업처간 보자면 기관들의 수급은 오늘 좀 안 받쳐주긴 했는데 그 기타 금융 물량이 좀 있었고요. 최근 들어 수급도 굉장히 많은 물량, 이지바이오 아니에요. 많은 물량이 영업처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신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포인트가 있긴 한데 욕심을 내지 않고 오늘도 윗골이 너무 길게 달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만족하려고 합니다. 더 간들 어떠하리 상관없습니다. 10% 먹었는데요. 뭐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족하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짧게 짧게 치고 가면서 계속 수익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손절을 할게요. 인터파크입니다. 수익 잘 날 때 하나 빼줘야죠. 안 좋은 거 후딱후딱 빼줘야 됩니다. 자, 인터파크를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손절가가 12,400원이었는데요. 아주 살짝 터치를 좀 깨고 내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정리하는 이유가요. 수급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외인들의 수급을 좀 봤는데 조금 매수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고 조금 역시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모양은 좀 안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은 매수세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고 또 하나 오늘 수급 좀 보니까요.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잡혀요. 26,000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욕심을 내봤는데요. 흐름상으로 볼 때도 나쁘진 않아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라인 자체를 정확하게 잡자면요. 조금 더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잡히긴 해요. 아무래도 좀 더 상승을 다시 한번 줄 때는 제가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한 4% 정도 났는데요. 정리 부탁드릴게요. 영웅철강이 만족하시고요. 두 개 이제 딱 더해버리면 5% 정도가 되네요. 플러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있죠. 종목을 제 종목은 네, 이 방송을 보고 따라하실 분들은 딱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10개씩 나눠 사라 말씀드렸죠. 그렇게만 따라오시면 돈 벌어진다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제가 화끈하게 종목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포트를 좀 압축시킬 거예요. 내일은요. 그래서 내일 방송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오늘 추천주를 제가 그냥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상담은요 제가 내일 좀 해드릴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빅솔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소형 프린터 시장 보시면 돼요. 제품 구성 다양화 역시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작년 매출로 현재가 기준 계산하면요. PR 8배 정도가 됩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한 7배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인데 기관들의 그 흐름을 약간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기관들의 흐름이 최근 들어서 안 보였어요. 근데 외인들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장에서 그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조금 매수세로 바뀌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오늘 15,000주, 기관도 네, 매수세로 만주 이상 매수가 잡히네요.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한 번은 더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제가 13,800원에서 14,000원 잡고요. 그렇죠? 짧게 잡고요. 목표가 역시나 짧게 해서 15,000원 라인 잡고요. 손절가는 13,500원 라인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빅솔론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 되고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중국 제조업 지표 실망감에 양대 증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이 쉬어가고요. 내일 반등을 기대해보죠.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